여러분, 2022년 추석 인사를 드렸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23년 추석 인사를 드리는 시간이 왔어요. 시간이 너무 빠른 것 같아요.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3주 아시안게임 기간이 겹쳐있는 추석 연휴잖아요. 우리 모든 MBC 아나운서 식구들이 더 생생하고 즐거운 아시안게임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정말 정말 많이 노력하고 있거든요. 지금 새벽 2시예요 여러분. 이때까지 저 지금 일하고 있어요. 저뿐만 아니라 정말 모든 아나운서들이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즐겁게 아시안게임 경기 볼까? 할 때는 MBC와 함께 드시면 좋겠습니다. 1년 동안 저희 뉴스 하나니가 정말 많이 성장했잖아요. 실버 버튼도 받게 됐고 구독자도 정말 많이 늘어났고 뜻깊은 1년을 잘 보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. 맛있는 송편, 맛있는 음식 많이 드시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면서 추석 연휴가 끝나면 얼굴이 달덩이처럼 동그래지기를 바라겠습니다. 추석 연휴 행복하게 보내세요. 안녕. 요번 편은 살짝 날로 먹는 느낌이니까 요 뒤에 배경이라도 좀 추석 같은 느낌으로 바꿔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. 네, 뉴스 하나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정영환입니다. 올해 시간이 정말 빨리 간 것 같아요. 뉴스 하나님 막 실버 버튼도 달고 어느덧 구독자가 13만 300분 맞나? 네, 13만 3천 명의 구독자를 함께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. 뭐 어디 행사장에 가거나 길 같은 데서도 가끔씩 알아봐 주실 때 방송 잘 보고 있어요는 거의 없습니다. 네, 뉴스 하나니 너무 잘 보고 있다, 저 완전 팬이다 이런 얘기 상당히 많이 듣거든요. 아, 우리 일상적인 모습이 되게 부담 없이 잘 와닿고 있는 것 같다. 제가 나오기보다는 요즘은 다양한 또 뉴스 하나니의 아나운서 선배님들이 많이 출연하고 계시잖아요. 연출 노노노 즐거워해 주시는 모습을 느끼고 있으니까 너무 감사한 마음을 드리면서 이 사람을 데리고 이걸 하면 재밌겠다 이런 거를 조금 남겨주시면 큰 아이디어가 될 것 같습니다. 저희 대부분의 이 아나운서국 가족들은 출근을 합니다. 항저우 아시안게임도 있고 또 많이 응원해주시고. 아닙니다, 추석에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집으로 저희가 찾아가는 거죠. 팬미팅, 막 굿즈, 저희도 그런 거 많이 하고 싶거든요. 유대감. 네, 말을 길었습니다. 맛있는 음식 많이 드시고 행복하시기만 바라겠습니다. 안녕. I'm 제작진이어가지고 유산하니 쿠키 영상에다 안녕하세요. 명절이니까 저희도 좀 쉬겠습니다. 10월에 재밌는 영상들이 많이 올라올 예정이에요. 진짜 독특한 거 한 번도 안 해본 거 MBC 아나운서들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뒤에 있는 정슬기 아나운서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유산하니 제작진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옆에 있는 가족들 많이 사랑해주시고 앞에 뒤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사랑해주시고. 너 말이 너무 긴 거 아니야? 명절에 음식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요즘에 돈가스가 좋더라고요. 돈가스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나 프랭크버거가 요즘에 맛있더라. 프랭크버거 많이 사랑해주시고 준상 선배 요즘에 사랑 타령하니까 준상 선배 좀 많이 사랑해주시고 아 시끄러워. 그만 얘기해. 또 뭐 있지? 또 뭐 사랑해줘야 되지?